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다들 잘 쓰고 다니시나요? 날씨가 확 쌀쌀해져가지고 아우터들 많이 입잖아. 여러분들한테 기본 아이템으로 일주일 입기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일주일 입기 뭐 먼저 보고 싶냐고 올렸었는데 그냥 나 일주일 먼저 입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주말에 입은 룩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입고 있는 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입은 거는 위아래 셋업으로 블레이저 입은 다음에 안에 티셔츠로 캐주얼하게 코디를 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크 네이비 컬러로 골라서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데이트 룩, 뭐 깔끔한 스타일, 남친 룩 이런 거 뭐냐고. 근데 이렇게 막 봄버 입고 데님 자켓 막 입고 워싱 들어간 거 입고 그렇게 입는 거보다 그냥 깔끔한 위아래 셋업 수트 입는 게 진짜 짱이거든? 그래서 어제는 좀 뭔가 데이트를 할 때, 소개팅 나갈 때 그렇게 입기 좋은 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좀 다른 점이 이 옛날에 사놨던 코스인데 라펠이 되게 좁게 나와서 더 시크하면서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정석적인 그런 수트 라펠 디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트를 고를 때 이런 네이비는 괜찮아요. 완전 다크 네이비라 멀리서 보면 블랙이거나 빛받으면 살짝 파란기 도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파란기가 많이 들어간 네이비 같은 경우는 좀 코디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빛이 사라지니까 거의 블랙 같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코스에서 샀던 수트인데 개시를 거의 3년? 4년 만에 한 것 같아요. 딱히 입을 일이 없었다가 가을가을한 느낌 위아래 셋업으로 여러분들 딱히 보여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구매해놨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코디 팀이 이렇게 셋업 수트를 위아래 입고서 막 안에 터치라던가 이런 거 입으면은 좀 포멀한 스타일이 나기도 하지만 너무 올드해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저희 유튜브 시청하시는 주시청자분들이 20대 초반? 아니면은 1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안에 라운드 티셔츠라던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 가져가고 싶으면 니트 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클래식 입는 분들은 싫어할 만한 그런 바지 핏이죠? 밑다리 좀 많이 슬림하긴 합니다. 기장 수선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기장 수선 안 하고 그냥 입어버렸어요.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코디 알려드리고 오늘 입고 온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밀리터리 봄버에다가 좀 포인트 되는 바지에 좀 목걸이 깔끔한 주얼리 하나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줬다. 이너를 그냥 검정 티셔츠 입어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텍스처가 있는 이너 입어서 조금 더 코디 심심해 보이지 않게 포인트 주는 딱 그런 느낌이고 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내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라이플에서 산 거거든? 좀 뭔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아우레가시 의류 느낌이야. 딱 요런 느낌이거든? 좀 후리한 맛으로 좀 그런지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베이블 했는데도 기장감이 좀 짧은 편이거든? 잘못하면 이렇게 배꼽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간혹 가다가 너무 길게 나오면은 앞에 이렇게 좀 너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기 때문에 비율이 이거 같은 경우는 길이감도 딱 적당하게 나오고 무난하게 입기 좋았다. 조금 아쉽긴 한 게 아워레가시 느낌이긴 하거든? 근데 아워레가시 원단 감은 아니야. 디자인이라던가 디테일 이런 게 아워레가시 느낌이어서 아워레가시 원단 감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면은 좀 후회할 거예요. 근데 나쁘진 않았어. 저는 마음에 들긴 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있을 로스코 에미언인데 사이즈 추천은 국내 의류 브랜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입는 거에 하나 작게 가면 딱 뭔가 락시크 쪽으로 코디하기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기장감에 봄버 핏 나오니까 그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입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직 이렇게 좀 숨이 많이 살아있어서 많이 입어가지고 좀 숨을 죽이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예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체크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이라던가 퀄리티는 살짝씩 아쉽거든? 근데 확실히 핏이라던가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가성비 에미언이지 않나. 지금 이 두 번째 코디의 중점은 뭐냐면 봄버랑 데님을 매칭할 때 데님에 좀 디테일이 있는 걸 입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에미언 너무 흔하잖아.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도 흰티, 검정티, 그냥 무지 티셔츠 이런 거보다 이런 식으로 좀 살짝 텍스처가 있는 걸 선택을 해줘서 그냥 흔하게 보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에미언 로스코지만 다르게 입었다. 난 이렇게 입으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다음 코디로 여러분들에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룩은 가라면 뭐다? 가라면 라이더죠? 이렇게 라이더를 입어봤는데 여태까지 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라이더 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느낌 다르게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 그러면 바로 보러 갈까요? 짠! 오늘은 조금 라이더 룩 정성 느낌으로 입었거든? 깔끔한 정핏 라이더에 슬림한 팬츠 그리고 구두 이런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이너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예전에 로맨틱 무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건데 살짝 좀 이렇게 세로 스트라이프 텍스처가 있어서 힌트 입었을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같이 입어봤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도 둥글둥글한 것보다는 무난하기에는 살짝 좀 세미스퀘어 많이 신잖아요. 그걸로 해서 같이 신었고 바지를 슬림한 팬츠로 해서 컬러 살짝 좀 밝게 해서 가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이더 같은 게 워낙 원단 자체에서 주는 느낌이 좀 되게 묵직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헤비해 보일 수 있어서 살짝은 캐주얼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 컬러의 이너랑 연청 슬림 팬츠 같이 매칭을 해서 라이더지만 그렇게 또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로 이렇게 입어봤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더블 라이더 입고 있는데 더블 라이더가 아무래도 이렇게 더블로 넘어오는 라펠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이런 싱글 라이더 이런 것도 무난합니다. 비교적 더 무난하고 깔끔하게 코디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라이더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싱글 라이더 구매하시면 좋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프데이스니 되게 무난하게 잘 나와. 보여줄까요? 짠! 싱글 라이더 입으면 또 이런 느낌입니다. 훨씬 좀 더 깔끔하죠? 대신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포켓이 크게 달리고 아래 시보리도 달려서 깔끔한 싱글 가죽 라이더 느낌보다는 밀리터리 그런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이런 거 없는 디자인들도 상당히 많고 기본 깔끔한 디자인 많으니까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스타일은 옛날에는 블루정이라던가 봄버 이런 걸 막 튀는 거 바지도 막 좀 센 거 튀게 입는 걸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단정하게 좀 시크하게 포인트만 살짝살짝씩 주는 느낌을 좋아해서 어제는 좀 그런 식으로 입어봤습니다. 좀 이렇게 디테일 있고 포인트 있는 봄버에 깔끔한 데님 그리고 부츠 이너도 검정 톤으로 입었는데 볼이 가 있거든? 시크한데 입었을 때 조금 더 뭔가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일반 면티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깔끔한 블루종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코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다크 네이비 본버긴 한데 어두운 데서 보면 거의 블랙인데 빛 받으면 네이비인 게 살짝 보이거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컬러 코디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뜨진 않아서 요런 톤의 아우터 찾아보시면 좋고요. 제 영상에서도 말했었던 비싼 아우터에 이너랑 바지는 좀 가성비 요런 느낌으로 가는 코디로 어제 입어봤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기다 막 가방 같은 거를 들었을 텐데 요즘 가방 이렇게 들거나 그런 게 좀 번잡스러워서 잘 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미니백을 하실 분들은 미니백 하셔도 되고 깔끔한 목걸이 정도는 해도 좋거든? 체인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포인트를 주셔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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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입은 룩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입은 룩은 나중에 리뷰할 텐데 준지 블레이저거든? 핏이 너무 예뻐. 오늘도 전반적으로 너무 튀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입어봤어요. 요 같은 경우는 블레이저가 오버핏으로 나와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역삼각형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거든? 이런 느낌으로는 배트멍 발렌시아가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Y 프로젝트에서도 나오는데 좀 되게 과하단 말이야.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좀 은은하게 시크하게 포인트 되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이거 역시 무지에 이너를 입어도 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텍스처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패턴이 보이는 이너를 입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같이 접었고요. 데님이랑 부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좋고 바지 슬림하게 간 다음에 연청이랑 부츠랑도 같이 신었었는데 되게 괜찮았었거든? 그런 식으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심심하면 목걸이라던가 미니백 포인트 과하지 않은 거 하나 정도 그렇게 딱 매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바지를 루즈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좀 그냥 레귤러 핏 이런 진인데 완전 와이드 팬츠 슬랙스 이런 거 같이 매칭해서 과하게 입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해서 요즘에 깔끔하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안녕.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입은 룩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깔끔하죠 벌써?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방방 뜨는 거보다 깔끔한 걸 좀 더 찾게 되는 게 특징인 것 같아. 아니면은 이게 좀 그런 게 있거든? 옷 입다 보면 특정 스타일에 꽂히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막 엄청 화려하고 힙한 이런 느낌보다는 좀 깔끔하고 단정함에서 오는 그런 느낌을 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입고 있는 블레이저는 겨울에도 니트랑 같이 입으면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의 헤비 울이고요. 이게 토니에게서 유튜브 초창기 때 협찬 받아서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이거든?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좀 즐기면서 애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헤비 울인데 이런 핏에 이런 깔끔한 느낌으로 잘 나오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장님한테 예전에도 한번 건의를 해봤었는데 이런 헤비 울 블레이저 나오는 데가 잘 없다 내달라 했었는데 작년에도 결국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좀 은은한 체크 패턴이 들어간 느낌의 블레이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너를 이렇게 좀 브라운 톤으로 입어서 바깥에 입은 이 블레이저랑 좀 톤 컬러도 잘 매칭이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바지도 무난하게 뭐 슬랙스나 블랙진 이런 거 갈 수도 있었겠지만 잘 맞는 중성진으로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깔끔하죠? 좋아요. 그럼 지금 코디의 좀 포인트는 뭐냐, 체크 아우터를 입었는데 안에 흰 티라던가 검정 티 이런 거 무난한 거 입어도 되는데 어느 정도 톤이 맞는 브라운 톤 이너라던가 살짝 좀 네이비 이너라던가 베이지 컬러의 이너 이런 것들을 입어주면 코디가 훨씬 살아요. 여러분들이 무난맨을 좀 탈출하고 싶으면 이제 이너도 검정색이랑 흰색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슬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소개해드리려고 기본 이너 따로 구매했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할 테니까 그거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너에 대한 리뷰도 조만간 업로드 될 겁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갔어요. 깔끔한데 좀 이렇게 좀 내가 신었다 이런 느낌이죠. 왜냐 좀 요즘에 핫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게 다른 브랜드에서 없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서 가격대 있는 브랜드를 사셔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보여드린 룩이 거의 다 좀 포멀하고 깔끔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 인스타 피드 보면서 좀 몇 가지 얘기해드리자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자켓도 그렇고 스트릿 브랜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나일론 자켓? 나일론 점퍼를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하면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기장이 되게 크롭하거든? 그리고 이게 좀 핏이 몸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대부분 벙벙하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코디 꿀팁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좀 몸에 벙벙하게 뜰 때는 이런 미니백 같은 거 그리고 미니백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방방 뜨는 이런 좀 AP시라던가 이런 것도 잡아주거든. 요즘에는 워낙 남성분들도 미니백 같은 거 많이 착용하시니까 미니백 같이 활용하셔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행했었던 아식스 키코 콜라보 제품인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코디해봤습니다. 또 스트릿 코디 중에 하나가 요거. 옛날에는 스트릿 코디를 해도 다 세게 과하게 입었었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좀 단정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요 같은 경우는 상의가 오버사이즈로 나오는 싱글 가죽 재킷이거든? 올블랙 코디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컬러탕이 좀 그레이 톤으로 나와서 좀 살짝 포인트가 되는 이런 트랙 팬츠를 같이 입어줬거든? 요즘에 여러분들이 조던도 좋아하시고 스트릿 이런 코디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블랙으로 그냥 다 너무 새까맣게 입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워싱이 들어가거나 탕이 좀 다른 이너나 아니면 팬츠를 입어주면 느낌이 확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디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트릿 코디는 후드라던가 맨투맨 같은 거를 입어도 좀 슬림한 팬츠 좀 요즘에 디테일 있는 치트키 팬츠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랑 이렇게 더비랑 이렇게 좀 해서 조던, 덩크 이런 느낌 말고 좀 깔끔한데 시크한 느낌 이런 걸 좋아하거든. 여러분들만의 스트릿 좀 스타일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난 이거가 있긴 해. 컨텐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의 루즈하게 있고 하이 루즈하게 입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 근데 제가 스트릿 코디를 할 때 가장 좀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상의 오버핏으로 입고 하이 오버핏으로 입는 거. 그러니까 막 LMC, 디네들, 슈프림, 팔라스, 룩북 보면은 모델들이 상의 루즈하게 입고 하이 루즈하게 입잖아. 그게 굉장히 개성파거나 좀 뭔가 그러신 분들은 어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잘 어울리는 핏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스타일이 있잖아.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얼마 안 남은 가을 무한으로 즐기세요. 가을은 진짜 금방 지나거든. 가을은
못 참지. 뭐 여러분 예쁜 옷 지금 구매해 두신 거라던가 작년에 구매했던 옷들도 예쁘게 잘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그 토니엑 블레이저도 2년 전인가에 나왔던 제품이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이템만 잘 고르신다면 2년, 3년 지나도 충분히 현역으로 이쁘게 입을 만한 제품들도 많고, 요즘에는 워낙 아이템의 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매칭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코디 영상, 코디 팁 이런 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